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5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이화영의 부인이 소리를 지르며 충돌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화영의 생각과 이화영 부인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화영은 변호인 해임에 동의 안 한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부인은 가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포기해버리겠다, 혼자서 재판해봐라 라고 얘기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결국 가정까지 파괴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변호인 해임 동의 안 한다. 부인은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검찰, 회유, 변호사에게 놀아나서 우리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자, 이화영이 배우자가 제출한 법무법인 해광의 해임 신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1자 공판에서 이화영은 해광의 해임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는데요. 이화영의 배우자는 어제 수원지법에 직접 소송 대리인 해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해임 신고서는 법무법인 해광인데요. 해광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이화영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화영의 제3자 뇌물 혐의 조사에도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에는 해임 신고서가 접수된 법무법인 해광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영에게 해임 신고서 제출에 대해 동의하느냐라고 물었고 이화영은 조금 전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하지 않고 배우자가 의사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제 의사가 아닙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이화영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 있던 이화영의 배우자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론을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화영은 다시 한번 법원에 제출된 해임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라면서 법무법인 해광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변호인 해임은 효력이 없는데요.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화영의 배우자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줬는데요. 이거 결국 부부관계 파탄이 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강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화영의 배우자는 법무법인 해광이 가족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호한다라면서 계속되는 검찰의 회유로 이화영은 너무나도 변호사에게 놀아나고 있다. 정말 화가 난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재명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 않았냐. 이화영 피고인은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는지 안에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답답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는 건데 이화영 부인은 검찰에 회유당한 거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린 겁니다. 이거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을 향해서 만약에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한다면 가족으로서 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 당신이 혼자서 알아서 재판 치르고 어떤 도움도 없을 거다. 변호인들도 도와드리기 힘들다. 하지 않은 일을 왜 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의 배우자는 검찰을 겨냥해서도 이게 이화영 재판입니까? 이재명 재판입니까? 김성태가 증인으로 나온 후로 이 재판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아니, 이화영이 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화영의 부인은 이화영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재명을 위하는 겁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화영에게 가족의 말씀을 들었으니 입장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이화영 측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오전 공판은 이화영의 의사만 확인한 채 끝이 났는데요. 이화영은
변호인 해임 안 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해광 측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오후에 공판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데요. 자, 우리가 예측한 게 그대로 맞았죠. 이거 이화영과 이화영 부인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보면은 이화영 부인이 막 입장문 내놓고 자기는 아내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 해놨더니 막상 변호인 해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서모 변호사가 이화영 부인 측 변호인이고 해광이 이화영 측 변호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 이화영은 자기가 사는 방법, 적당히 살고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 자기가 지은 죄만큼만 살고 나오겠다는 거고 이화영 부인은 이재명한테 불똥이 튀어서는 안 된다. 이화영이 다 덮었어라 라는 것인데요. 이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화영이 고립됐다라고 이화영의 부인이 그동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화영이 고립됐다기보다는 이화영의 부인과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밖에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와중에 이재명 그야말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자, 비명계가 체포한 김영 투표 혁신위 제안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논란을 자초하는 일이다 라고 들고 일어선 건데요. 이재명 체포동의안 실명을 갖다가 공개해버리겠다라는 것은 표결에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니네 가결시켰다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김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응천은 이재명이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또 김영 투표로 하자고 한다면서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 라면서 의식하지 말라는 것도 무리라고 보인다 라며 괜한 말씀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응천은 서복경 혁신위원이 이재명 지키기 혁신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발언한 것도 비판했는데요. 해당 발언에 경악을 했다면서 혁신위 제안이 별로 믿었지도 않고 방향성도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 지키기 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김영 투표는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재명이 지금 핀치에 몰려있다는 거죠. 자, 이화영 이제 부인과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다 불어버리기 바랍니다. 에이, 기왕에 부는 김에 확실하게 불어야지 애매하게 불면요 본인도 좋지가 않습니다. 화끈하게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의 짓입니다. 이 한마디로 게임이 끝날 수 있으니까요. 이화영 이미 굳게 마음 먹은 것 흔들리지 말고 예, 더 이상 부인 눈치 보지 말고 질러버리기 바랍니다. 결국 이재명 깜빵 가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